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사님입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 사실상 금융시장이 긴축 발작의 모습을 보이다가 11월 초 FOMC 회의를 계기로 해서는 오히려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 또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 흐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FOMC 회의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파월 의장이 밝힌 상당히 매파적인 어떠한 그 통화 정책 기조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 미국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감, 또 중동 불안감, 뭐 각종 악재가 사실은 겹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당히 긴축 발작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낙폭을 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극적인 반전을 기록한 건 아무래도 12월 FOMC 회의 결과이고요. 뭐 FOMC 내용이야 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파월 의장 자체가 상당히 완화적인 또 시장을 달래주는 얘기를 또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속락을 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 또 금융시장 반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 했던 게 아무래도 고용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용시장 자체는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 흐름에 있어서 강한 어떤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됐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위 물가 압력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사실은 지목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 자체도 탄탄한 고용시장 자체가 여전히 물가 압력이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고용시장이 그만큼 미국 경제나 특히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12월 그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자체는 고용 여건, 그러니까 노동 공급 자체가 다소 늘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타이트함이 사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때마침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미국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내용 자체는 이러한 고용 시장의 변화 흐름이 향후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소위 말해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자 또 경기 침체 논란을 빗겨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어떤 지표라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용하면은 고용하고 특히 이제 물가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소위 이제 필립스 곡선입니다. 아시겠지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는 고용과 물가 간의 역의 관계, 소위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지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 이 관계 자체는 상당히 약화됐다가 사실은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다시 복원되는 분위기인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행스럽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 자체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 느슨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급등을 하면서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결국 고용시장 자체가 소위 말한 디스인플레이션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어떤 첫 번째 시그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항상 좀 강조드렸던 게 미국의 고용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이 청구 건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미국의 고용시장의 둔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경기라든지 물가 압력의 둔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이 실업 청구 건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아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제가 역축으로 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상승의 흐름인데요.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사실은 저점에서 상당 부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교롭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10월 고용 지표 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지적한 대로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다소 좀 느슨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 고용 지표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린 수 있는데요. 뭐 일자리 수가 사실은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문제는 향후의 흐름일 텐데 그 향후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설이나 제조업 부분과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인데 일단 이 재화 부분의 일자리 수는 10월 달에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감소폭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3월에도 사실은 이 제조업 부분에,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의 일자리 수는 이제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와 상황을 비교해보면 지금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재화 부분의 일자리 수는 상당 부분 더 둔화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전체 미국의 일자리 수 자체가 상당 부분 둔화되거나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 증가 폭자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예상보다 사실은 부진하다 모습을 보게 되면 향후 일자리 흐름에 있어서 고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입니다. 워낙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제 안 잡혔던 부분들인데요. 다행스럽게 이번 10월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임금 상승률 자체가 다시 하락 쪽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더 오르면서 이것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는 이제 오히려 좀 오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임금 상승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향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임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물가 하락, 소위 이제 디스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를 상당 부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임금 상승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그 분기마다 발표되는 그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 비용에 얼마만큼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라는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3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분기마다 조금은 이제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에 성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임금 쪽에서 오는 그 상승 압력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둔화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임금 상승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노동 생산성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물가 압력이 떨어질 테니까 어찌 보면 물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우리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다시 이전 모습으로 복원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10월 달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망가지면 미국 다시 침체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ISM 서비스 지수 비중을 3대 7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려보면 미국 경기가 다소는 좀 둔화되는 흐름을 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것이 더 급락할 가능성은 아직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 3분기에 너무 좋았던 부분 자체를 다소 좀 식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미국 지표의 좀 부진 현상 자체는 침체를 얘기하기보다는 경기 연착륙의 흐름 쪽을 사실은 더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또 미국의 그 국채 금리 자체가 속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어떤 기대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좀 강화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10월 달에 보면 2.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좀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그 상당 부분 물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월 달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대기 중인데, 아, 미국 역시 이 유로존에서 보였던 에너지 쪽에서의 하락에 의한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의 하락 추세 자체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뭐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큰 반전을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 금리의 급등 현상 또는 미 연준의 추가적인 추가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를 약화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강화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그널이 이제 달러화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한 것들, 또 우리가 그 이머징 쪽의 위험 자산 선호를 보여주는 JP모건 EMBA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그 FOMC 회의 이후 하락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그동안 안전자산,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러한 또 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쏠려 가던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해소가 되고 그것이 또 이머징이라든지 위험 자산으로 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어떤 공포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심각한 어떤 긴축 발작 현상을 보였다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달러의 약세 또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의 어떤 그 리스크 선호 뭐 이러한 것들이 국내 금융시장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고점 대비 50원 이상 급락한 부분 자체도 이러한 어떤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그러면 정말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도 할 거냐라는 부분일 텐데 그건 다소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일자리 수 자체가 다소는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보면 역사적인 어떤 평균 수준에 사실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저희가 금리 인하 부분 자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제 하이퍼 롱거, 고금리 장기화 현상 자체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하이퍼 롱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약화되기 위한 것들이 그럼 필요한 게 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처음부터 쭉 강조드렸던 것 중에서 이 디스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더욱 본격화돼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 인플레이션 자체를 그러면 더 강화시켜줄 핵심 변수가 뭐겠느냐. 오늘 말씀드린 고용시장이 아닌가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다소 타이트함이 느슨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구인 건수 대비 구직 건수 차 자체는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노동시장 자체가 수요 우위인 시장,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자가 임금 상승을 결정하는 이러한 어떤 구도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그 타이트함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강조드렸던 미국의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과거 경기 침체 국면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 자체는 좋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트한 현상 자체가 노동시장에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뭐 미국의 경기 자체가 여기서 다시 뭐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결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 디스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금리의 하락. 그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착륙 리스크도 맞고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자금들이 그동안 상당 부분 고금리 상품으로 이제 몰려갔던 것이 이제는 채권이라든지 주식 지식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사실은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앞으로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고용시장 자체가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가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노동시장이 골디락스 국면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이 좀 가시하다는 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더 뚜렷하게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동시장의 골디락스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실업률 자체가 한 4% 초중반 정도의 흐름,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만 건에서 한 30만 건 초반 이 정도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적으로 노동시장이 다가선다라고 하면 정말 미국 경기 자체는 침체도 가지 않으면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우리가 뭐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어떤 그러한 균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10월, 11월 FOMC의 결과, 그 뒷이은 그 10월달 고용 지표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반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완만히 둔화되고, 하는 이러한 흐름, 그것 때문에 물가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더욱 형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주식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강한 어떤 랠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 완만한 어떤 상승 흐름 또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좀 제어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FOMC 결과와 그 이후에 발표된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들 자체가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 상황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